첫 번째, 레위기 6장 17절.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관례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한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명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화목제 규례를 보시면요, 레위기 7장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와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있던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기 이제 화목제 보니까요, 콩팥이 나오고 간이 나옵니다. 이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릴 적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합니까? 레위기 3장 3절에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그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겉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여기에 히브리 말로 이 콩팥 이걸 하크라이오트 그 다음에 간을 여기에 하카베드 여기 보면은 이 히브리 말로 콩팥과 간의 기능과 뜻이 정말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물의 그 내장에 있는 콩팥, 간 이런 것들을 떼서 또 기름을 태우고 왜 이런 것들을 명하셨을까요? 히브리 말로 이 콩팥, 킬리아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내장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여기에 나오는 내 뜻 이것이 콩팥이랑 또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콩팥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콩팥의 기능이 뭡니까? 콩팥은요, 우리 몸 전체를 도는 이 피를 거르는 힘입니다. 깨끗하게 걸어가지고 이 피가 깨끗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죠. 그런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콩팥 고가하고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 뜻 이거하고 똑같이 그 콩팥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말을 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뭘로 정하게 합니까? 뭘로 바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것을 뭘로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걸러야 돼요. 결국 이 콩팥은 그 피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고 분리하는 이 거르는 일, 그 기능을 여기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의 깊은 뜻이 또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간이라는 히브리 말로 하카베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바룩 쉼 케이보 하나님의 영광 케이보 그 영광이란 말하고 간하고 똑같이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 케보데카 카벳 요 간하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신체 중에 간의 기능이 뭡니까? 찾아보니까요. 간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해주고 저장하고 전환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쓸개집을 생산하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해독작용을 합니다. 폐설과 방어작용을 합니다. 순환 혈액량의 조절도 이 간이 합니다. 또 물, 전해질 대사 기능 외에도 혈액 응고 인자의 생성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똑같은 말 간, 하, 카베드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해독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걸러주셨습니다. 모든 독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시켜주고 우리가 이 히브리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점점점 더 깊이 압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는요. 희생을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교제, 화목을 대표하는데 화목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펠로우십을 한다는 하나님과 화평이 없어서 펠로우십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우리가 감사의물 중에 화목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레위기 직장식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주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맨날 감사를 전하죠. 기도 속에 감사가 엄청나게 많이 숨어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유대주의 실체는 긴 오랜 전통 동안 창조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주정입니다. 기독교의 기도 내용과 유대주의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여 주신 이 제단과 제물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입니다. 그 제단과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의 실체는 오랫동안 감사하는 종교로 유지를 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잠자리 일어나기 전에도 휴마나 이스라엘 저녁에 잘 때도 휴마나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가타 아도나 엘로이노 멜로카 아, 창조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뜨는 것도 달과 별이 뜨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이 미츠보트를 보면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 그러니 100번 감사하다가 하루를 생각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다. 이만큼 이 재물에 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 재물은 반드시 제사를 드렸던 그 날에 먹어요. 또 맹세 재물이 있습니다. 또 자원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에 그래서 메시아닉 시대 때 주정을 이루는 제사는 화목 제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라를 공부해요. 또 예수아는 우리들의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뭡니까? Peace unto you.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 주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진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이 화목 제물의
개념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여기에서 배우는데요. 이제 메시아닉 시대가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도라는 영원하다. 예수께서 45장 보십시오. 이게 이제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예수께서 45장 16절에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게 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니 제사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는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메시아의 시대에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이제 화목제물 뿐만 아니라 카트탓 속죄제의 길을 보십시오. 도라는 속죄제의 희생을 지극히 거룩하다고 강조했죠. 그래서 레위기 6장 25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사람이 회개하는 증거로 그 속죄제 제물을 가지고 희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속죄제 제물을 드린 제사장은 그것을 먹되 제사장 아닌 다른 사람은 성막 밖에서 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나 성막 밖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속죄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린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아닌 사람 먹을 수가 없죠.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요. 하나님의 성별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속죄 희생의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게 되며 피가 옷에 묻었으면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6장 20절에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우리가 거룩을 배우죠. 또 속죄제의 피와 고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가 있는지 보십시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된 속죄제의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레위기 6장 30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하여 자원이 아닌 요구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을 수 없고 진 밖에서 태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한 속죄 희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13장 10절입니다. 그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그 규례 그대로입니다.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벌써 한 시간이 됐습니까? 시간이 너무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께서는요 이 명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구속의 계획을 깨닫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뜻은 언제나 이 토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배우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속죄제, 화목제, 그리고 메시아닉 시대의 번제,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서 45장 16절에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게 하여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이것은 앞으로 있게 될 일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여기 뭐가 나옵니까? 정월 초하루 월삭이 나오죠. 여기에 또 안식일, 또 정한 절기, 또 속죄제, 소제, 번제, 감사제, 메시아의 시대도 그대로 계속. 그만큼 토라는 여러분과 제게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도록 주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품성,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였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감동이 극히 거룩한 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히브리서 13장 14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올람하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적해 주신 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장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온 가족들에게 다가오는 이 대유월절 명절 기간, 이 기간 중에 넘치도록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바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르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벌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벌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마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